경사진 비탈길은 상급자에게도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비탈길을 올라갈 땐 먼저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스케이트를 옆으로 밀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 휴식을 취할 경우 스케이트를 비탈길의 수직 방향으로 놓고 스케이트 중앙에 다른 쪽 발 뒤꿈치를 붙인 T자 멈추기 자세로 정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비탈길은 내려오는 것이 훨씬 어렵고 위험한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뒤꿈치 브레이크를 자주 걸어주고 내리막길에 자신이 생기고 도착 지점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스키의 활강처럼 S자를 그리거나 평행 돌기로 곡선을 그리며 내려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릎은 굽히고 한 발씩 발을 옆으로 벌려딛고 이때 중심을 앞발에 두어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수구는 인라인 스케이팅을 할 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요인 중 하나인데 배수구를 통과할 때는 바퀴가 구멍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과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체중을 앞에 실은 다음 배수구의 대각선 방향으로 통과해야 합니다.